가수, 노래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정확히 셀 수 없지만 한국가수협회에 등록된 인원은 정혜연 1,000명, 그 밖에도 준혜연 500명, 그리고 명혜연 2,000명으로 구성된 총 3,500명입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은 인디 가수들을 더하면 그 수는 몇 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가수가 모두 주목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죠. 음원 차트에 올라올 수 있는 가수의 수는 최대 100팀 정도입니다. 중복된 팀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수는 더 줄겠죠. 그리고 음악방송의 경우 출연팀의 수는 보통 20팀 정도, 그 중에도 환희에 제대로 저를 수 있는 팀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하지만 그 피라미드의 조명 밖,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25살 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김유라라고 하고요. 예명은 라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려 합니다. 홍대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이곳엔 언제나 온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젊은 아티스트들. 열정이 넘치지만 찾아주는 곳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홍대 거리는 영원한 인디 음악의 성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곳에서는 수많은 인디 음악인들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식 무대에 올라가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이 길거리에서 가수의 꿈을 접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알아볼 김유라 씨와 이은솔 씨는 당당히 한 공연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솔라시도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지 7개월째. 그녀들의 활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을 해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박에서 라이브 첫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벅차, 말도 안 되는 상황, 비추는 조명, 그리고 손앤 마이크가 그녀들의 노래인 제1막의 가사입니다. 무대 위에 서는 것이 꿈과도 같았던, 그래서 상상만 했던 두 사람, 이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일은 그녀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라시도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멘트를 하면서도 음악의 전주가 울려 퍼질 때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합니다. 공연에 참석하게 된 거는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방송에 같이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딱 잘 표출해내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된 솔라시도. 사실 그녀들이 음악을 하겠다고 생각한 데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1년이라도 시간을 벌려고 휴학을 한 거죠. 휴학을 하고 이제 그때 혼자 조금 조금씩 뭔가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고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뭔가 무대도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그 크루 같은 걸 모집을 하는 글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 같은데 그 크루에 들어갔고 이만한 욕심이 그냥 무대 한 번만 서보고 싶다. 그 욕심이 또 서고 싶다.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앨범을 내고 싶다. 내 공연을 하고 싶다. 이제 그게 커져서 이제 지금까지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음악은 완전 김유라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실 노래라는 거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게 다였고 내가 음악을 만든다든지 누구 앞에서 공연을 한다든지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제 작년에 제가 제 믹스테이프를 내면서 한 곡을 참여를 해줬어요. 네, 유라가 갑자기 저한테 선배 피처링 하나만 해줘서 녹음을 하고 선배 그럼 공연 와서 나 숨 쉴 수 있게 도움을 한 번만 줘. 그래서 공연에 가서 한 곡 두 곡씩 도와주다 보니까 제 노래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도 스스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늦고 가볍게 시작한 음악, 그래서 더 긴박하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말처럼 그녀들의 발걸음은 꽤나 바쁩니다. 오늘 스케줄은 끝나신 거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초청받아서 공연을 하는 공연이었고요. 내일은 저희가 직접 기획한, 저희가 직접 만든 공연에 이제 MC를 보러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MC 보고 하는 공연을 하러 갑니다. 가끔은 바쁜 일정이 부담스러울 만도 하지만 그저 음악이기에 괜찮다고 하는 솔라 씨도, 따로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빽빽이 차 있는 그녀들의 일정표를 보면 경외심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다음 날은 밝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줄 맞춰놔. 여기서 잘하고 올라와서 잘하면 돼요. 가수 섭외부터 공연 진행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기획 공연의 처음은 아니지만 언제나 빠듯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가수들은 그녀들의 열정에 이미 혀를 내두른 지 오래입니다. 솔라 씨도 친구들이 항상 엄청 바빠요. 막 계속 공연도 기획하고 콘텐츠도 이것저것 만들고 그만큼 열심히 이제 모든 기획하고 촬영하고 뭐 노래 뭐 부르고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가끔 보면은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좀 굉장히 부러워하는 팀이 그런 에너지나 열정 같은 것들이 무대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다 이제 보여줄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어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차례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팝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솔라 시도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오늘 포토파프. 관객이 차고 넘치지는 않지만 그 적은 관객들도 만족시키기 위해 가수들과 솔라 시도는 열의를 다합니다. 다행히 공연장에 웃음과 행복이 공존하는군요. 이번 공연도 성공적입니다. 오늘 본 팀들, 처음 오는 팀들 나가서 많이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라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정말 재밌었고요. 솔라시도 무대는 맨날 봐도 재밌는 것 같아서 맨날 보고 싶습니다. 두산 너무 그 아리자리하고 좀 활발하고 오늘 공연 너무 기회가 행복했습니다. 적은 관객 수만큼 수익도 적지만 어떻게든 가수들에게 출연료를 주려는 두 사람, 그녀들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음악을 혼자 시작할 때 레이블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음악적인 지식도 없고 저한테 들어온 제의였기 때문에 저절할 그런 생각도 없었던 거죠. 거기는 대표가 굉장한 나쁜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제일 컸던 거는 아주 많은 힙합씬에 있는 아티스트들한테 사기를 쳤어요. 공연을 원래 공연장에서 무료로 대관해주고 공연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공연을 해줘라고 했는데 그 선은 가수들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계속 근데 돈을 내는 아티스트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이 돈으로 대관료를 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준 건데 사실 대관료는 없었던 거죠. 이제 정산 내역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연을 뛰어도 음원을 내도 그거에 대한 정산이 없는, 이게 무슨 공연이고 이게 페이가 있는지 없는지, 매니지먼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음악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주고 그 지원에 진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는 건데 아무 지원이 없었어요. 그냥 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돈적인 문제를 아예 빼버린 거든 배제를 한 거든 또 법적인 대응을 원했는데 그 연루된 친구들이 또 조금 어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식도 없고 그걸 문제를 키워서 해결을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그 소속되어 있는 두 명은 돈을 받은 게 한 번인가? 한 1년을 했는데 한 달? 그래서 애들이 월세도 못 내고 핸드폰비도 못 내고 근데 계속 일을 주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완전 집 떠나 나와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뻔히 알면서 그는 수많은 음악인들의 꿈을 담보로 이득을 챙기려 했습니다. 솔라시도는 그 타겟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녀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둘러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디 아티스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노래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앨범을 내기도 그렇고 공연을 하기도 그렇고 힘든데 좀 모여서 같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면서 계속 활동을 멈추지 않게 서로 지원을 해주자. 더 이상의 조명은 없고 달빛이 대신 그녀들을 비추기 시작할 기대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는 거니까 이제야 쉬는 모습을 보나 했더니 금세 옷만 갈아입고는 할 일이 남은 듯 이번에는 또 무언가를 꺼냅니다. 녹음하시려고요? 맞습니다. 녹음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간단한 가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집에서 녹음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나 같은 여자는 너 이런 밤이 괜히 생각나. 지금은 방 안에서 오래된 마이크에 녹음을 하는 두 사람이지만 사실 그녀들은 솔라시도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음원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연도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아티스트로서 발자국을 찍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티스트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 음악을 내고 사람들한테도 곡을 듣게 하는 거. 사실상 이제 음원은 수익적인 걸 바라고 만드는 건 아니고 딱히 이걸로 돈을 벌고 싶다? 애초에 돈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그걸 바라고 음원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음원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음원 수익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확실한 건 듣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너무 적어요. 이게 한 번 제일 만들었던 게 9,000달러 남겼는데 평소에는 한 껌 하나 사먹을 수 있는 6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번 달은 제가 500원이 들어왔고요. 거의 뭐 1,000원 이하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제 음원수익 저번 달 좀 많이 들어와서 6원 들어왔어요. 제가 피처링을 해서 그런지 저에게 돌아오는 게 없네요. 그 작곡비, 뭐 비트 비용 뭐 그런 거를 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어요. 명함이죠, 그러니까. 먼저 현재 음원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한 번에 음원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약 6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중 스트리밍 업체가 40%에 해당하는 2.4원을, 제작사가 44%에 해당하는 2.84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곡가와 작사가가 남은 16%의 수익 중 10%의 절반인 5%, 0.3원씩 나눠 가져가게 되고 정작 연주자와 가수 등 저작물을 공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실연권료는 6%에 불과해서 각각 3%인 0.18원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들어간 노력에 비해선 상당히 아쉬운 데까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싸이의 경우도 강남스타일 붐이 일던 시절 해외에서는 26억 원 정도의 음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9주 동안 280만 번 이상의 다운로드와 2700만 번 이상의 스트리밍이 되었지만 음원 수익은 불과 36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외 수익의 1.3% 정도의 금액이죠. 그렇다면 솔라시도는 어떨까요? 실연권료와 작사료를 더하더라도 결국 스트리밍당 0.24원밖에 챙겨가지 못합니다. 음악으로 돈을 번다는 것, 현재는 그저 꿈에 가깝다는 것을 그녀들 또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이유가 그녀들을 포기하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딱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힘든데 힘들 때 좋죠. 아무래도 좋아하는 거 하고 있고 좋으니까 하겠죠. 지쳐있던 것도
저로서의 목표라는 걸 제가 말할 수 있게 대단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최종 꿈이죠. 저희 음악을 사람들이 찾아 듣게 되고 이 팀 정말 괜찮다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위치가 되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솔라 시도의 앞에 스포트라이트만이 비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